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우리 증시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긴축 기조가 강화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양시장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지만 그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 종목들 중심의 상승세가 또 한번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살펴보시면 한미 반도체,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OCI 홀딩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을 입으면서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AI와 관련해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입으면서 한미 반도체도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2차전지 종목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셋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1%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를 기록했고요. 그 안에서 이 소재주들, 그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 SKI 테크놀로지도 흑자 전환 기대감에 4%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아래로 HD 한국 조선 해양이 있는데요. 이 주가 자체는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1.36% 하락하면서 11만 5,9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기억을 해보셔야 할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 조선주를 향한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조선주들이 선가 상승과 수주 확대 그리고 정부의 지원 등의 겹호재로 인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관련주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하반기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신조선가 상승과 함께 수주량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결국에는 업황 자체의 개선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건데요. 따라서 SD 한국조선해양 주가 자체는 1%대로 약세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여전히 지속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그 안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따라서 SKI 테크놀로지도 4.26% 상승한 95,4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힘을 입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 거였는데요. 2분기까지는 적자가 계속되겠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국내 분리막 기업들의 고객사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고요. 올해 연간 폴란드 가동률이 60에서 70%가량 유지가 되면서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비용 감소를 통해서 앞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이런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평가를 한 거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고객사 다변화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 세계 은행 그룹 산하인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를 통해서 이 4천억 원을 조달을 받고 제2공장에서 4공장 증설을 계획대로 시행 중인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고요. 따라서 SKI 테크놀로지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을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보가 있습니다. 상보가 이렇게 연일로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17% 가까이 되는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주가는 2,3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솔트웨어가 24.69%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2020원을 기록했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SG, 그리고 지니너스까지 이름을 올렸는데 크리스탈 신소재만 4%대로 하락세를 기록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트웨어와 SG, 그리고 지니너스는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한 이슈에 주가가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솔트웨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에서 이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마존의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솔트웨어도 이 관련 종목으로 꼽히면서 24%대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 솔트웨어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서비스 AWS와 함께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려나간 겁니다. 아마존의 AWS 같은 경우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에 따라서 아마존의 주가는 월가의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면서 4%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솔트웨어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았고요. 20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니너스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를 향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 AI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도 함께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지니너스뿐만 아니라 뷰노와 루닛 같은 종목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전일 금요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이 관련주는 바로 지니너스였습니다. 지니너스가 13.33% 올랐고요. 3,48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을 해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불러들였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의료 AI를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정부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의약품 수요 공급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의료 AI 기술을 향한 시장 확대 기대감 그리고 이 기술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지니너스의 주가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SG 보도록 하겠습니다. SG발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SG의 주가가 29.96%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196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급 주체별을 분석을 해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일제히 매도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만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였는데요. 정부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하고 9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SG 쪽으로 기대 심리를 불러 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정부의 순환경제 9 프로젝트 추진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철강과 배터리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4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인데요. 따라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SG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슬래그 아스콘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인데요.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도로포장 공법을 취득을 해서 국내의 한 물류센터 도로포장에 공급 중이라고 하는데요. 동사는 이 물류센터 외에도 항만과 부두 인접 도로와 함께 버스 전용 차료 등 대형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도 이 동사의 아스콘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친환경 프로젝트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SG의 주가 29.96% 상승한 196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알아봤고요. 월요일 시작을 어떠한 종목과 함께하면 좋을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이 끝나고 다시 한번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에 피로감을 날려버릴 수 있는 종목, 특징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경제 섹터가 완성차 쪽이었던 것 같고요. 그중에 좀 기아 한번 말씀드리겠고 금요일날 외국인 수급이 한 2위 정도 좀 차지했는데 나우뉴스가 그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가 이제 연매출이 신기록을 달성했고 그 EV 10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성공했다는 점을 이제 주로 들었고
동사가 이제 그 사명을 바꾸면서부터 여러 가지 브랜딩을 했고, 또 전기차라든가 이제 특수 목적 차량 등에 대해서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그 미국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테슬라에 의해서 사실상 전기차 판매 뭐 2위에 좀 올랐기 때문에 특히 EV6의 흥행에 의한 것들이 좀 컸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동사가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부터 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전기차 판매 잘된 것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완성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좀 더 강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 저점이 자꾸 올라가는데 유럽 쪽에서도 지금 그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점유율 그 판매 그 점유율도 지금 현대차를 좀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아차도 좀 꾸준히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환율 좀 올라갔으니까, 1300원대에서는 완성차 섹터가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뭐 현대차랑 기아차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다면은, 보유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연매출 신기록을 달성한 기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회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 볼 텐데요. 가장 상단에는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태경 BK, EV 첨단 소재, JLK, APS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회 거래에서 오랜만에 다이나믹 디자인과 EV 첨단 소재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두 종목의 흐름은 잠시 뒤 특징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경 BK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BK는 최근에 흑연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그런데 본장에서는 전일장의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목요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태경 BK가 금요일장에서는 오히려 8.1%로 급락했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같은 흑연 관련 종목인 상보는 오히려 급등 마감을 하면서 태경 BK로도 지금 시간 내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4.87% 상승하면서 9,0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JLK 살펴보시죠. 역시나 4%대 상승을 올려주면서 17,7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요일장에서 의료장비 테마의 상승과 함께 본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습니다. 4.47% 상승으로 지금 시간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 과 EV 첨단 소재의 상승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특징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이 장 마감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광물 회사인 인니에 광물 운송 판매 법인 지분 67%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서 다이나믹 디자인이 니켈 광물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10% 상승을 해줬고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련주로 묶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가장 상단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올랐고요. 그 밑으로는 큐라클, 파나진, TS 트릴리온, 성한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1조 1,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띄웠습니다. 이 소식에 매도세가 몰렸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투자 재원 확보 목적이었다. 라고 밝히긴 했지만 매도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7.01% 빠졌고요. 우선주도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큐라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6%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본장에서는 28%까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고 18%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는 3.26%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에 HLB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결국 최고가 16%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에는 2%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회에서 실망 매물에
추세로 판화진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끝으로 TS 트릴리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경영권 변경 등에 대한 계약 체결 공시와 함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 소식에 시간회에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회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통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회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SK이노베이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서 이제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1조 1,800억 규모의 그 주주배제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거의 7% 가까이 빠졌고, 이제 그 대략 할인율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주가 희석 요인이 발생을 했거든요. 대략 7에서 8% 정도 예상되니까, 한 8% 이상 하락 시에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에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게 투자 일본 뭐 시설 자금이라든가 사법인 취득 자금이라든가 채무 상환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좀 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싼 가격에 성장 기업을 주식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 이노베이션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이런 유상증자 이런 것보다도 SK 온이 이제 분기 흑자가 언제 되느냐가 관건이고요. 이 분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 중에는 확실히 흑자 전환 될 거라고 좀 보는 게 좀 높습니다. 일단 SK 온의 해외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수율이 90% 안팎까지 정상화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AMPC 효과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전환 확실하다라고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도 SK 온의 흑자전환에 달렸다라고 보면은 올해 하반기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주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유상증자 반등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비중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8% 이상 더 하락 시에 비중을 좀 더 추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비중이 이미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특징주로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상증자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이창환 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오히려 오늘 저가 매수세로 좀 유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지점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최근 들어서 주요국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그리고 노르웨이까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대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